안녕하세요, 아론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테크웨이를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골프 스윙, 백스윙 모양은 다 테크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애매처 분들 보시면 셋업하고 테이크웨이 할 때 너무 안쪽 빼든지 아니면 너무 바깥쪽 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안쪽 빼시는 분들은 안쪽 빼시면 클럽 헤시 손보다 더 안쪽입니다. 몸쪽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올라갈 때 가파르하게 올라가고, 가파르하게 올라갔으니까 탑 빼서 손이 많이 across the line 됩니다. Across over, 이쪽 머리, 헤드가 머리 쪽에 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바깥쪽 빼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바깥쪽 빼시면 어깨를 돌아야 되니까 어깨 돌 때 샤프트가 많이 처집니다. Laid off. Laid off 되면 올라, 탑스윙 올라가면 많이 플랫하게 보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테이크웨이 하실 때 셋업 제대로 하시고 이만큼만 똑바로 된 느낌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똑바로 빼시고 자연스럽게 돌면 손이 뒤에서 보면 클럽 헤시 손을 가릴 겁니다. 샤프트는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되시면 제대로 된 테크웨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 샤프트가 땅하고 평행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세현 선수와 정확한 테크웨이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백스윙 한번 느껴보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런 도구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클럽 안에 꼽는 거는 에임스틱입니다. 에임스틱은 아무데나 구할 수 있습니다. 손세현 선수, 어드레스 해주십시오. Now, 이 도구 쓸 때 왼쪽 옆구리 다는 게 정상입니다. So, thanks. Take away. Now, 너무 do it again. 바깥쪽. 너무 바깥쪽 빼시면 여기 왼쪽 허벅지에 샤프트가 닿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안쪽 빼시면 샤프트가 나한테 쪽으로 포인트하고 있죠. 그러면 클럽이 너무 안쪽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백스윙 제대로 보시면 샤프트가 이 땅하고 평행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 손하고 클럽 헤시 손을 가리고 있을 겁니다. 샤프트는 잘 안 보이고 이게 제대로 된 백스윙입니다. 스윙 교정을 할 때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